네, 3월이 되니까 유난히 설레고 들뜨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마도 새로운 시작이 많아서일 겁니다. 새 학기, 또 새내기 학생들, 파릇파릇하게 피어나는 새싹까지. 가장 분주하고 또 활기찬 시기이기도 한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겐 처음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작의 설렘과 서투름을 한번 떠올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익숙한 얼굴, 이종훈 작가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제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오늘. 기분 네. 어떠세요? 신기하네요, 일단. 그리고 조금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 네. 굉장히 다른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약간 낯설기도 하고 그래요. 아, 정말요?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오늘은 게스트 자리에 계시니까 어떤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하실 건지 한번 각오 한 말씀? 각오. 솔직하게 해야죠. 솔직하게, 네. 담백하게.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처음, 약간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작가님도 사진에 처음을 발을 들인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진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진을 하는, 저같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네. 이제 직업이 되는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항상 완성형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이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완성한 것들만 보여주다 보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너무 멀게 느껴진다라고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사진들이 얼마나 어설프고 부족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그때만의 그런 감성이 조금 살아있을 것 같은데 한번 빨리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사진이죠. 이게 뭐 동남아인가요? 네, 그 제가 19살 때 처음 여행 갔던 곳이에요. 19살 때? 네, 저 첫 배낭여행지이기도 했고요. 캄보디아라는 나라입니다. 아, 캄보디아. 네. 네, 요새는 뭐 많이들 가셔서 알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아주 많이 낯선 나라였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말 주변이 좋지도 않았고 아 그러세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컸어요. 그런데 욕심은 있잖아요. 사람을 좀 찍고 싶은데 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뒷모습을 찍는다거나 이제 흔히 도둑 촬영이라고 해서 긴 망원 렌즈로 멀리서 이렇게 몰래 찍는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었죠. 일명 도찰. 그렇죠. 네. 네.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사람 사진을 찍고 싶은데 뭐 모델을 섭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라고 말을 붙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뒷모습, 이렇게 뭐 살짝 시선이 비껴가 있는 모습들을 몰래 찍기에 좀 급급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다 시선이 다른 데로 가 있거나 멀리서 찍은 사진이 맞네요. 이 네. 사진도 마찬가지네요. 네,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분들이 저 사원 안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계신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네. 그리고 물론 말은 안 통하겠지만 가서 말도 한번 붙여보고 싶고 가까이 찍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발 한 걸음, 그 말 한마디가 안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려웠었죠, 저 때는. 이번에는 조금 이 인물의 표정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셨던 앞전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요. 벌써 한 3년, 4년의 텀이 있었어요. 어쩐지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는 같은 도시를, 그 같은 마을을 계속 방문하고 있었죠. 그럼 이게 몇 번째 방문이에요? 이게 한 네 번째쯤 됐을 때예요. 네 번째 방문. 네, 제가 그 공간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익숙해지기도 하니까 이제 조금씩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 찍어주고 바로 보여주고 그러고 이제 어차피 이 아이들은 거기 사는 아이들이니까 우리 놀이터는 항상 같은 곳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날 찍은 사진을 바로 뽑아서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오기를. 네. 선물해주고 그럼 아이들이 또 좋아서 자기도 찍어달라고 해요. 그럼 또 찍어주고 또 뽑아서 갖다 주고 그렇게 좀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얼마나 그게 신기했을까요? 사진 주는 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인물과 정말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조금 더 무르익었을 때예요. 이때는 아까 아이들 사진 찍고 나서도 이제 또 다시 방문했을 텐데 네. 아까 두 번째 사진에서 멀리서 찍었던 그 어르신들 있죠? 식사하시는 분들. 네, 사원에서. 네, 이제 그분들한테 다가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데도
계속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막 손짓해서 여기 앉아도 되겠냐고. 얼마든지 앉으라고 하시잖아요. 바디랭귀지로. 그렇죠. 그냥 옆에 앉아서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누가 웃으면 따라 웃고 이렇게 막 알아듣는 척하고 하면서 거리를 조금씩 좁혀 나갔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게 되고 제가 어떤 우스꽝스러운 뭐 몸짓을 했을 때 이분들이 저를 보고 웃어주시고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관광객에서 친구가 되기까지. 관계를 맺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진 네. 찍는 과정에서. 배경이 바뀌었네요. 네, 사진을 한참 이렇게 열심히 찍다가요. 네. 한번 좌절의 시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네. 한참 사진가의 꿈을 키워나가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난 안 될 것 같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그동안에 이런 일을 했던 경험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고 다녀와서는 이제 사진을 그만해야지 다른 꿈을 키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90일 동안 여행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진과의 이별 여행? 그렇죠. 네. 이별 여행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더 욕심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욕심을 다 내려놓고 담백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진의 담백함이라기보단 저 스스로에 대한 담백함. 욕심 버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그대로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한번 찍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감정이 정말 잘 담겨있는 사진 같은데 네. 이 사진도 비가 왔네요 이날은? 제 감정이 이랬어요. 왠지 어둡고 조금 칙칙하고 네. 근데 이전에 제가 한참 사진에 욕심을 부릴 때라면은 아마 이런 사진은 막 렌즈에 빗물이 튀고 이건 지저분한데?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욕심을 내려놓고 보니까 렌즈에 빗물이 좀 튀면 어때? 지금 그냥 내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찍었던 사진들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다 그냥 찍고 어디 쓰지도 않고 그냥 보관만 해뒀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게 여행 첫날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요? 네. 도착하자마자 그냥 짐 내려놓고 밖에 거닐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크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버스가 휙휙 지나가길래 네. 완전 멋있는데요. 네, 바람이 참 차갑구나 이러면서 마음도 참 차갑구나 라면서 찍었죠. 네. 그리고 잊고 있었어요. 사진 찍었다는 걸. 근데 그 뒤로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사진 공모전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낼 만한 게 없을까? 이전에는 공모전이라고 하면은 잘 찍은 사진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그 느낌이 제가 있으니까 그냥 가장 내가 담겨 있는 사진을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줘 보면 어떨까? 어차피 나 이제 사진 앞으로도 할 생각 없고 이미 옛날 일이니까 그냥 나를 한번 보여줘보자 라고 해서 이걸 냈거든요. 그런데 이때 꽤 큰 상을 받은 거예요. 이 사진이? 네. 오. 대상을 받았어요. 와. 국제단위 공모전이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는 잘 찍으려고 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사진을 찍으려고 애만 쓰다가 네.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물론 의도한 게 아니었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걸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아, 욕심을 버리라는 게 이런 건가? 사진도 마찬가지였구나, 역시나. 그러고 나니까 자신감이 그때부터 다시 생기는 거예요. 정말 큰 깨달음을 준 사진이네요. 네. 이전에는 제가 좌절했었던 건 사실 제 욕심을 제가 못 이겨서였어요. 난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나는 없어 라고 해서 그만해야지였다면은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나를 바라보고 나를 담아내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든 거죠. 네.
그러면 이 사진 말고 또 다른 곳에 사진도 있나요? 네, 이제 조금 최근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작년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아, 아프리카구나. 저한테도 좀 낯선 곳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 사진 속의 주인공인 아이가 아이샤라는 아이예요. 아이샤. 아이샤라는 이름의 8살짜리 꼬마, 숙녀죠. 네, 꼬마 아이인데, 저 아이와의 일화가 참, 다시 한번 저를 조금 이렇게 다잡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촬영했던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저 아이의 하루 일과를 사진으로 남기는 거였어요. 그 촬영 스토리 중에 한 꼭지가 있었죠.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제가 저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서영 씨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내 하루를 옆에서 바짝 붙어서 찍는다면은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네. 네. 저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당연했겠죠. 사람 인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친근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또 약간 이렇게 거부감일 수도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아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눈을 맞추는 거였어요. 아이가 작은데 저는 그래도 키가 크잖아요. 얘기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시선을 눈을 맞춰서. 맞추려고. 물론 통역해 주시는 분이 있지만, 통역해 주시는 분과 눈을 맞출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얘기를 할땐 내가 알아듣는 양 눈을 맞춰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한테 직접 얘기한다라는 생각으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촬영이 이렇게 중반을 지나서 거의 막바지가 됐을 때, 이때 이제 집에서 아. 찍은 사진인데요. 막바지가 됐을 때는 학교에서 만났어요. 이 아이의 하루 일과 중에 마지막쯤. 아주 짧은 시간이죠, 사실 하루 동안에. 근데 그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솔직히 저는 아이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종이 다르다 보니까 얼굴 구분이 쉽지가 않은 그쵸, 다 거예요. 비슷해 보이죠, 다 저희가 비슷해 보였어요. 보기엔. 그래서 어디 갔지, 어디 갔지라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아이샤가 먼저 와서 제 옆에서 손을 이렇게 쓱 잡아주는 거예요. 이번에 먼저 다가와서. 네. 아. 근데 그 손을 잡았을 때 느낌이 아주 작고, 차갑고 건조한 손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차갑고 건조한 손이 살갗에 이렇게 닿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사진을 잘 찍었나 못 찍었나라는 판단을 할 필요 하나도 없이, 이 아이가 내 손을 지금 잡아줬다라면은 나는 참 열심히 찍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아, 이제 사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욕심부려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찍을 때는 사람 마음을 먼저 조금이라도 열어낼 수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아이샤의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찍힌 사진이네요, 이 사진은. 작가님은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 눈속에 제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사진기들든. 오늘 이렇게 작가님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작가님만의 사진 철학이 조금씩 담겨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떠세요, 기분? 늘 예전 사진을 보면 새로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나 스스로한테, 내가 나한테 솔직한 사진, 그리고 나만 행복하게 해주는 사진이 아니라 내가 찍은 그 당사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진을 또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찍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내 사진 자체가 어떤 누군가에게 보여지더라도 참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전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저를 다잡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종훈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좋은 사진이란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좀 활짝 열었을 때 찍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거기서부터가 시작이겠죠? 네.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특별 MC로 왔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저는. 좋나요? 이렇게 2MC로 고정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기회는. 네, 그럼 저희 찰칵찰칵 날씨 담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